여러분, 박혜원 목소리 들리나?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해? 나 진짜 너무 신기하고, 컴맹 박혜원이 이렇게 큰 왕눈과, 정말 이런 가상세계 처음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메타버스 특강이라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해볼게요. 목소리 잘 들리죠, 지금? 잘 들리면 표시 좀 해줘. 잘 들리는구나. 박혜원을 접해본 학생분도 있을 거고, 지금 난생 처음 접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 특강을 하기 때문에, 뭔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큰 틀로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30분 동안에 다시 태어날 순 없거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제 1월 시험에 대박을 쳐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2022년 앞으로의 토익 난이도에 관련된 분석이에요. 첫 번째로. 2022년 토익은 박혜원이 예상하는 건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울 것 같아, 지금. 근데 2021년 토익하고 박혜원이 솔직히 경험으로 얘기해 보면 2019년, 2018년 토익하고만 비교해도 지금이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훨씬 어렵고 펄세븐도 정말 해괴망측하고 뭐라 그럴까, 굉장히 생각을 요하는 논술 시험 같기도 하고 정말 짜증난다고,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시간 안에 굉장한 지식을 요구하는 느낌으로 좀 변환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장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요즘 AC가, AC 성우 나만 듣기 싫어 지금? AC 성우가 지금 한두 명이 복병이 있어. 들어본 사람들은 알것 같은데. 많은 학생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성우 두명 중에 하나가 영국 언니 알아요? 혹시 영국 언니? 영국 언니가 굉장히 젊어졌어, 몇년 사이에. 젊어지고 말이 엄청 빨라. 그 영국 여자 성우가 있고, 그다음에 호주 남자 성우가 있는데, 그 호주 남자 성우도 거의 뭐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두 분이서 대화를 하면 우리가 굉장히 사경을 헤맨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 토익에서. 근데 옛날에 몇년 전만 해도 이 성우 중에 한 명이 없었고, 또몇년 전에 그 성우가 둘다 없었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2017년, 2018년에 설령 900이 나온 사람이라도 지금 바로 준비 안 하고 보면 800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지금 내가 800이 나오면 옛날 시험에선 나도 900 나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 생각을 요하는 문해력 있는 문제는 뭐냐면, 나 너무 짜증나는 게 요즘 약간 공업, 업, 농업, 요식업, 서비스업. 우리가 백종원 씨는 아니잖아. 근데 요식업, 근데 갑자기 나무, 통나무 나오고 막 온갖 장난 아니야, 지금. 그래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각종 업계 관련 지문 등장 추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상식까지도 요하는 것 같은 굉장히 이런 빡빡함이 있어요. 어려운 토익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어려워지는 토익에 대비하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엄청 쉬운 문제는 단 하나도 틀리면 안 됩니다. 요즘 시험 보고 나서 왜 라이브 강의 총평 이런 거 많이 보죠? 그리고 솔직히 시험 보고 오면 너무 열받으니까 어떻게 이거저거 포털을 막 검색하고 여기저기 사이트 들락거리고 이거저거 유튜브 막 보면서 우리 어떻게 정답을 확인하고 싶거든? 내가 얼마나 총체적 난국으로 했는지, 내가 한게 찍었는 게 과연 맞았는가, 막 장난 아니야. 막 우주의 기운을 쏘면서 정답을 확인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내 거가 틀리면 내가 막 주장하고 싶거든. 내 답이 맞다고 부여잡고 막 우기고 싶고. 그럴 정도로 요즘 굉장히 소위 말하는 논란 문제라고 하는 어려운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여러분. 근데 그런 문제들은 생각보다 박혜원의 경험과 연륜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사람 피만 말리고 점수는 별로 덜 깎이는 걸 수도 있어요. 상대평가라고 하는 걸 ETS가 아무도 공개를 안 하지, 점수 채점 기준을. 매번 베일에 가려져 있어. 근데 확실한 거는 박혜원이 만점을 많이 갖고 있고, 한 번씩 실수할 때 체크해 보면은 소위 말하는 정말 진정한 논란 문제라고 해서 정말 머리털 빠지는 문제 있잖아, 여러분. 되게 어려운 문제. 그런 거는 점수 자체에 배점이 거의 없나 싶을 정도로 점수의 감점에 큰 기여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누가 봐도 논란 문제가 아닌데 나만 틀린 것 같은 민망한 문제들 있죠. 예를 들면 펄 5에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101에서 130번 사이 거. 그리고 펄 6는 어려우려면 더럽게 어려운데 쉬운 게좀 있어, 중간중간에. 그런 거라든지 누가 봐도 간단한 문제 같은 걸 틀렸을 때는 그거는 후쿠 깎일 수 있다고 감안을 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토익에 대비하려면 내가 어려운 문제 자꾸 틀리니까 열받아라고 그것만 자꾸 팔려고 하지 말고 영어 진짜 잘하는 사람도 틀리려면 틀릴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완전 쉬운 문제는 하나도 출혈이 없게끔 준비합니다. 그리고 87이 요즘 어렵다고 좀 전에 아까 앞으로의 토익 난이도에서 얘기를 했고요. 87은 어느 정도 어렵냐면 지금 박혜원이 풀어도 어려워요. 박혜원이 풀어도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공부한 인간도 어려우면 지금 말다한 거거든, 사실. 그래서 87은 아예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87을 천천히 읽어도 내가 맨정신에 풀수 있게끔 시간 확보를 못하면 이건 끝장이에요. 그래서 시간 확보를 할수 있는 방법은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87을 양치기를 하면서 문제집 수십 권을 풀면서 내가 빨리 푸는 속독 연습을 해야겠다. 이거를 한두 달 만에 간단히 해서 될것 같으면 누구나 되죠, 사실. 한두 달 문제집 20권 풀어도 속도는 계속 느립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봤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원어민이 읽어도 느려. 스토리라인을 잡아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리라인이 개뿔 필요 없는 파트, 8, 5, 6를 기계처럼 빨리 풀게끔 연마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8, 5, 6를 몇 분의 제곱 풀어요라는 건 의미 없어요. 몇 분의 제곱 풀어요라고 물어봐도 시험장 가면 몇 분의 안 재죠. 우리 입장에서 개뿔 안 돼. 근데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날라다니면서 푼다. 근데 완전 빈칸 앞뒤로 슝슝 푸는데 틀리는 게 없다라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면 87은 눈 뜨고 자듯이 풀어도 사실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87을 갖고 자꾸 한 지문당 몇 분째일까라는 강박을 갖지 말고 8, 5, 6를 정말 기계틱하게 빠르게 풀수 있게끔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토익 강의를 제가 하면서 토익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죠. 근데 오래 하면서 느낀 바가 요즘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여전히 토익 시험이 아니라 그래머 기초 영어 시험을 보는 것 같이 공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박혜원 자체가 강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했고 본인 자체가 영어의 완벽한 달인이 전혀 아닌 그냥 프로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만점을 계속 따는 원동력에 저한테는 제 머릿속에는 관계대명사절, 형용사절, 전명구, 수식절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문제 풀고 번뇌를 하고 문장의 구조를 다 익히려고 그러고 문장의 뼈대를 가르고 주어 동사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토할 것 같아. 솔직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원어민하고 대화가 안돼. 나는 하나도 안 돼. 자소서도 못 쓰겠고 뭣도 개뿔 안 되고 뭐 접목이 안 돼. 근데 난 중학교 때부터 세뇌당했거든. 계속 이런 영어에 세뇌당했어. 그리고 시중에서 문제집을 풀면 기출 문제집이나 실전 문제집 말고는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하자고. 너무 문법이 자리 잡는 경향이 크잖아, 솔직히. 챕터 1 명사, 챕터 2 대명사, 챕터 3 형용사, 챕터 4 부사 이러면서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실제 시험에서 고기를 잡는 밥을 모르고 계속 고기 잡기 전에 고기 생김새만 그리고 있어, 계속 문법으로.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피폐해집니다. 문법 용어를 잘 몰라도 정답만 때리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너무 공식적으로 막 단계화시켜서 뭐 관계대명사 마스터 끝났으면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되니까 토할 것 같고 막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문법 용어나 공식에 집착을 안 하고 좀더 굵직하게 어휘를 접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박혜원 강의에서 사실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콜로케이션입니다.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생선이 아니야. 그 생선은 살몬인데 맛있지. 그래, 더럽게 맛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콜로케이션은 연어야. 이 연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깔나. 뭐가 기깔나냐면 내가 영어를 못해. 근데 이 표현은 개뿔 외워놨어. 와, 나 그럼 그 원어민이 말하면 그 표현은 또 꼴에 들린다? 그리고 시험장 가면 그 표현이 있으면 읽어진다? 그리고 그 표현 두개 중에 한 마리가 딱 빵구가 뚫어져 있잖아? 그냥 정답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사자 스킬 아닌가? 이렇게 하면 위험한 거 아닌가? 사실 어이가 없는 건 그거를 원어민과 대화가 통해. 그거를 리딩도 되고, 그거로 영작도 되고, 그거로 어리숙하지만 스피킹이 시작된다고. 그거로 리스닝이 되고, 그 덩어리를 원어민이 말하면 내가 그때 가서야 들린다고. 콜로케이션은 형태가 정해져 있는 어휘들끼리만 붙어 노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게 동사하고 명사하고 세트가 될 수도 있고, 명사하고 형용사의 세트일 수도 있고, 더 나와 부사하고 동사일 수도 있고, 동사 뒤에 전치사 나부랭일 수도 있어. 몰라. 근데 그냥 열나 잘 어울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speech라는 단어가 있지, 여러분. 근데 스피치는 연설이잖아, 연설. 스피치 알죠, 스피치. 근데 연설, 너무 귀엽지 않아? 말을 반말하잖아, 너무 귀여워. 원어민 앞에 와가지고, 스피치,
그럼 원어민이 봉주하겠지.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스피치에 행위를 부여하는 거지. 연설 봤다, 연설 듣다, 연설하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센텐스가 되고 말이 불어나지. 이걸 뭐 명사, 삼형식 동사 이런다고 해서 영어가 되냐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근데 스피치가 연설인데 연설하다라고 딱 덩어리를 만들잖아, 여러분. 그거는 딱 요렇게 세팅이 돼. 하다가 두잖아, 여러분. 원래 사전에 검색하면 두야. 응? 근데 do a speech 이러면 영어를 잘해 보이진 않아. 그냥 기깔나게 어울리는 걸 얘기하면 이거거든. Give a speech. 그리고 make a speech. Deliver a speech.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give를 주다라고 누가 해석하냐 말이야, 성실하게. 그냥 연설하다라는 괴물 같은 덩어리인데? Make a speech. 수공예 제작 장신 장난 아니야. 장인 정신 나와가지고 막 스피치를 만들다. 이게 아니거든, 여러분. 그냥 연설하다야. 토할 것 같지만 마력적이야. 그리고 deliver. 누가 맨날 배송만 해? 누가 맨날 택배 보내냐고. 그게 아니라 연설을 배송하다가 아니라 그냥 연설하다야, 여러분.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근데 이걸 외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나 영어 더럽게 못해. 근데 시험장 갔어. 근데 빈칸 뒤에 나 토할 것 같은 가운데 멀미우는데 뒤에 스피치가 대기하고 있어, 문장에. 근데 ABCD 중에 딜리버리 있어. 느란 얘기야, 여러분. 내 얘기는 그걸 답으로 느란 얘기야. 왜냐면 때로는 내 한국어적인 번뇌 발상과 생각보다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뼈대가 굳은 표현이 정말 기깔나는 정답률을 찾아주기도 하거든. 그래서 콜로케이션 공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요. 자, 그리고 AC하고 펄세븐에 대해서 요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 난 솔직히 나 트라우마 있거든. 나 진짜 영어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시험장 가서 정말 민낯이 민낯이 민망해서 진짜 내가 한 번씩 내가 한 50번쯤에서 사경을 헤맨다. 인간의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고 집중력이 이렇게 초딩 같을 줄 정말 한 50번쯤 되면은 영국애가 말하면 나 진짜 사경 헤매. 그래서 영국 여자 성우하고 호주 남자 성우한테 너무 스트레스 있어. 나 진짜 나 너무 쫄아. 그리고 실제 시험은 한 번밖에 못 듣지, 여러분.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난다긴다 해봤자 순간 빈트 어긋나면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AC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 영국 성우하고 호주 성우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때 독학이든 학원을 다니든 그 영국과 호주 성우가 반드시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책을 반드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시험장 가서 녹음하지 않고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정말 홍보가 아니라 ETS 책을 하나는 사. ETS 뭐 기출 문제집이든 뭐든 그거 하나는 사자. 그거 사갖고 냅다 들어 냅다. 그리고 펄세븐도 여러분, 펄세븐 아까도 얘기했지. 농업, 업, 수산업 토할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다양한 주제들이 무슨 심리학까지 물어보는 것 같아. 사람 심리까지. 근데 그게 너무 반경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면서 다양한 출제자들의 사고의 훈련과 그 출제자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출제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 또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스타일과 문체에 우리가 대비하려면 펄세븐도 기출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펄세븐하고 AC는 이왕에 공부하실 거 기출 문제집이나 기출 도서를 활용을 해주기 바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고담으로 얘기할 건 OMR 카드 마킹 팁 한번 얘기해 볼게. OMR 카드 마킹 팁. OMR 카드 마킹 팁. OMR지 여러분 마킹 해봤어? 시험장 가서 마킹 해봤지 여러분 OMR지? OMR 마킹 그거 장난 아니게 압박감 있어. 알잖아. 그리고 마킹 한번 잘못돼갖고 지우개를 쥐었을 때 정말 OMR지 빵꾸 날 때까지 지우개를 쥐었지만 김처럼 살짝 남아있는 그 표시와 영역. 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피 말리고. 그리고 여러분 OMR지 컴퓨터 사인펜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당연히 연필하고 샤프로 해야 돼. 그 마킹용 샤프가 있어. 두꺼운 심. 두꺼운 거 아니면은 일반 연필. 그리고 화가 될거 아닌데 4B가 좋냐, 2B가 좋냐, HB가 좋냐, 이거는 물어보면 안 돼. 나 몰라 그거는. 근데 연필을 너무 송곳같이 깎으면 안 돼. 두껍게 깎아야지 성질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마킹을 할때그 완전 막 동그라미를 콤파스처럼 정교하게 막 궁서체로 동그라미 막 이럴 필요는 없는데 점만 찍으면 애가 인식을 못해, 마킹지가. 그래서 그거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린다, 여러분. 파트 1하고 파트 2 AC는 재고의 시간이 없어. 듣자마자 얘 뭐래? 그럼 영원히 뭐래? 이러고 끝나지. 15번 AC를 만약에 들었어. 개뿔 순간적으로 들으면서 못 들었어. 그래 놓고서 그 문제를 별표를 쳐. 이따가 다시 기억해봐야지. 기억이 되겠냐는 거야, 내 얘기는.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까먹어놓고. 그래서 파트 1하고 파트 2는 여러분 재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들으면서 바로 마킹지에 마킹을 합니다. 그리고 파트 3하고 파트 4, 32에서 100번까지도 문항수가 그렇게 많죠. 파트 3하고 파트 4는 문제를 반드시 먼저 읽으면서 보기도 냅다 조금씩은 읽어놔야 되는 PPM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읽는 게 솔직히 느리다, 솔까 느리다. 응? 그러면 파트 3하고 4는 시험장 가서는 듣는 거에 열라 집중하세요. 그럼
그리고 문제 먼저 읽고 35에서 37번 대화 시작하기 전에 연락 냅다 먼저 30 플러스 40번 읽고 막 이런 식으로 시간차 공격을 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으면서 집중할 거면 읽으면서 집중해서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난좀 속독발이 있다 난좀 쩐다 이렇게 되면은 32에서 34번 하고 바로 마킹 이제 2번에서 4번까지 바로 마킹하고 그다음에 35에서 37번 미리 읽고 그다음에 마킹하고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읽으면서 마킹하고 나 이건 토 나온다. 그러면 30에서 100번까지를 쫙 읽으면서 듣는 거에만 집중해 놓고 시험지에 살짝씩 체크만 해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마킹을 옮겨도 상관없어. 다만 확실한 거는 RC 시작하기 전에 AC 마킹은 죄다 끝나야 됩니다. RC 시작하기 전에 RC 문제를 풀기 전에 AC 마킹은 끝내. 안 그러면 굉장히 부담돼 그거. 그리고 파트 5, 6도 어떻게 하냐면 한 파트 끝날 때마다 마킹 해버리던지 아니면 한 문제씩 마킹을 하는데 솔직히 사람이 알지. 그거 미련이 생겨. 예를 들어서 시험장 만에 내가 101번에서 107번까지 계속 질주를 했다. 근데 108번이 갑자기 미친 듯이 생각을 요하는 거야. 내가 아는 보기들의 싸움인데 내가 다 알아. 근데 A하고 C가 토할 것 같아. 너무 헷갈린단 말이야. 도대체가 A로 해야 될지 C로 해야 될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수준이야. 근데 내가 조금만 있다가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맨정신에 다시 풀어보면 될것 같아. 이럴 때는 솔직히 사람 심리가 웬만해서는 우리 피 같은 돈이 걸렸고 시간이 걸렸단 말이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웬만해서는 바로 아 됐어 A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파트 5는 풀다 보면은 내가 공부를 덜 했든 많이 했든 순간적으로 생각을 요하는 구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5, 6가 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파트 5, 6는 개인적으로 추천할 때는 한 문제 읽고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마킹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지우개를 지우는 아 싶은 순간이 왔을 때 되게 부담되거든 그거. 지우개를 지우다가 막 종이 빵꾸 나고. 그래서 그럴 수가 있다 보니까 파트 5, 6는 5에서 6를 다 풀고 나서 101에서 146번 한꺼번에 마킹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번 고민된 문제는 계속 고민돼. 생각에 생각을 요할수록 계속 고민돼.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고민을 계속 부여잡고 있으면 그냥 그러다 말려. 87풀 때도 아, 나 아까 125번. 아, 나 아까 131번. 이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하는 것보다는 101에서 146번 한번 풀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마킹을 해놓고 그냥 여지없이 87 들어가기 바랍니다. 87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 풀고 마킹. 한 지문 풀고 마킹. 난 이게 좋더라. 개인적으로. 한 지문 풀고 마킹. 왜냐면 147에서 200번까지 너무 많잖아. 문항수가. 너무 하얗게 있으니까 너 정서 불안이 오는 거야. 너무 나 저거 언제 마킹하니? 너무 쫄더라고. 그래서 한 지문하고 마킹하고 한 지문하고 마킹하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87 같은 경우에는. 토익 학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도움될 만한 팁을 좀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파트 5하고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단태에 후려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법적인 걸 공부할 때 나는 개인적으로 문법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공부해야 되는 문법을 탑5 정도를 내가 추려볼게. 첫 번째는 노동의 산실, 품사 구별이야. 품사는 이해로 가는 게 아니야. 탁치고 암기로 가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데스크가 책상인 거. 그리고 책상이니까 딱 떨어지니까 명사야. 이걸 누가 나한테 득음을 시키나? 내가 외워야지. 그래서 어떤 애는 명사, 어떤 애는 형용사. 이거는 머리털 뽑으면서, 아, 이거 뭐야? 이게 왜 형용사야? 이러면 되게 귀여운 호기심은 있는데 아무도 설명 안 해주거든? 그래서 명사, 형용사, 동사 이거 기가 막히게 외우는 품사 구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틀리면 정말 쥐약 같은 감점이 있다라고 조심해야 될 거. 정말 강박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능수동태 구별 못하면 우리 끝장나. 정말 끝장나.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고, 목적어 개뿔 없으면 수동태고, 막 이거 있잖아. 이거 구별을 못하면 진짜 큰일 나. 최소 네 문제 이상은 우두둑 깎인다 보면 돼.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 부분을 연락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파야 될 부분이 단수, 복수, 귀신같이 깎인다. 단수, 복수, 귀신같이 깎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e like, 망했지. she likes가 맞잖아. 이런 거 나도 알지. 알잖아. 시험장 가면 개뿔 정리가 안 돼.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단수 복수 깔맞춤 하는 거 반드시 연습해야 됩니다. 그거 세 개가 진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전치사하고 접속사 이딴 거 구별 못하면 사경을 맵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때문에라고 할 때, because까지만 얘기하면 그놈은 접속사예요. 주어동사 연락 걸죠. 근데 because 뒤에 살짝 of라는 게 붙으면 어떻게 돼? because of. 뜻은 똑같은데 뭐야? 개뿔 전치사지. 그냥 명사만 깔짝깔짝 끄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로 가는 걸 누가 이해를 시키냐는 거야. 외워야 돼, 이거는. 이거 연락 외워야 돼, 여러분. 근데 외우는 거는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본인이 귀찮아서 미룬 걸 수도 있거든? 지금서부터 하면 돼. 근데 외울 때 이게 왜 이런 구조인가라고 심층적으로 뜯는 행동만 중지하면 돼.
아, 이렇게 쓰는구나. 아, 그냥 이거구나. 냅다 외우자. 이게 돼야 되는데, 아, 외우는 건 잘못된 방식이고, 금방 까먹고, 이렇게 하는 건 구닥다리 방식이고, 나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남의 나라 말은 이해가 아니야, 여러분. 암기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part 3, 4, 7쪽 얘기할게요. part 3, 4, 7 같은 경우에는 paraphrasing 정리는 필수죠. paraphrasing이 뭐냐면 단어 농간이죠. 단어 어휘 변환발 있잖아. 내가 너한테 call 전화할게. 나콜 열라 들었지. 청량감 있게. 근데 보기에서는 contact 할게. 요런 뾰로롱질, 뾰로롱질. 그 다음에 내가 ask Mr. Kim 해볼게. 이거 도와달라고. ask 열라 들었어. 근데 보기에서는 내가 그 사람하고 speak to 해볼게. 근데 그게 정답인 거야. 나머지는 더 구리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회의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talk about, 논의해봐요. talk about 열라 들었어? 근데 보기에 talk about은 없어. discuss로 바뀌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야지 스크립트를 100%다뭐 따라 한다든지 원어민 거 말을 다 따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AC 시험만 보고 RC 공부는 안할 것인가? 그거에 나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스크립트를 전체 다 따라하는 열정보다는 안 들리는 부분 조금씩 그냥 다시 듣고 그렇게만 하면 돼. 그리고 paraphrase 표를 만들어 표를 표 열라 이쁘게 작성해 그래가지고 표에 한국어 좀 쓰지 마 한국어 좀 그래가지고 그 바뀐 단어 위주로만 딱딱딱 써놓고 그냥 한 3일에 한 번씩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걸 인지하면서 그냥 열라 읽는 거야 무념무상 그리고 파트 1 파트 2 짧은 거죠 굉장히 짧은 LC 부분인데 요즘 파트 1 구린 거 알고 있어 혹시? 한 문제 정도가 어렵더라고 더럽게 어렵더라고 발음을 이상하게 파트 1이 나를 안 도와줘 봐라 세상 누가 도와주냐 파트 1이라도 날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6문제 꼴랑 6문제 나오면서 왜 거기서 짜증나게 하냔 말이야 근데 파트 1 요즘 어렵다? 어렵지만 배점은 높을 수 없어 여러분 여러분 심리적으로 말리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파트 1 6문제 중에 하나 틀리잖아 본인만 틀리는 거 아니야 굉장히 많은 사람이 틀려. 나 최근 시험에도 파트 1 하나 틀린 적 있다, 여러분. 근데 파트 1 하나 틀린 적 있는데 AC 495 그대로 뜨더라. 그러니까 파트 1이 유독 점수 감점이 심하다라고 너무 쫄지 말고 파트 1은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깨갱이야, 솔직히. 파트 1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2, 3, 4 들어봐. 사람 장난 아니야, 파트 2, 3, 4. 그러니까 파트 1에서 한 문제 설령 틀릴지라도 다른 더 어려운 파트가 94문제나 남았다는 거 거기서 이미 전이 상실할 거야. 94문제를 더 잘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파트 1은 안 들린 발음은 그쪽 단어 구간을 다시 따라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건안 했으면 좋겠어. 나 오늘 공사장은 내가 오늘 공사장의 신이 된다. 응? 내가 시험에 나왔던 공사장 단어, 갑판, 시멘트 붓다, 그다음에 뭐 철근 구조, 나 열나게 외운다. 그래가지고 공사장 단어 한 2만 개 외우고, 공사장 한 2만 개 외워서 난 공사장의 신이지. 근데 시험장 간데 공사장이 안 나오네? 거기서 박탈감 어떡할 건데? 그래서 파트 1은 사진용으로 나오는 그게 딱 있는데 이게 부두가를 열나 외우잖아? 하필이면 부두가 안 나오고 공원 나온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파트 1은 다른 파트에 비해서 뭔가 유기성이 많이 떨어져, 단어가. 그러다 보니까 난 그것만 맨날 외우는 거좀안 좋아, 개인적으로. 오늘은 2인 구조, 오늘은 4인 구조. 매르고, 오늘은 호텔입니다. 자, 오늘은 복도 통로 언제 할 거냐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파트 1은 나는 그냥 한 2, 3일에 한번 정도 한 세트씩 듣고, 안 들리는 발음은 두세 번씩 따라하고, 그리고 1.2배속 같은 거좀 했으면 좋겠어. 파트 1하고 파트 2는 조금 빠른 배속으로 사경을 헤매줘야 시험장 갔을 때 그나마 맨정신에 듣는다. 개인적으로 AC 그 학습할 때 나는 이렇게 했었어.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 나는 시험장 가기 전에 이어폰을 들을 때 이어폰을 한쪽만 꼽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빵빵한 음질로 들으니까 시험장 가니까 목욕탕 같더라고. 나 너무 짜증나다. 너무 안 들려, 진짜. 해도 해도. 야, 이렇게 음질이 안 좋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어폰을 한쪽만 듣는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이어폰보다도 스피커폰으로 듣는 거 있잖아. 최대한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미 버전 알지? 매미 버전. 막 소음 버전. 내가 실제 그 MP3 같은 거 소음 버전 다운받았을 때 조금 아쉬운 거 뭐냐면 이 소음이 인공지능적 소음이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넘버 7 만약에 part 2가 됐어. Number 7, where are you going? 이랬어. 그럼 where are you going일 때는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 근데 where are you going 끝나고 나면 갑자기 막 이러고 갑자기 씩씩씩씩 막 이래. 씩씩씩 막 이래. 열라 시끄러. 갑자기 막 의자 끼익끼익 막 이런다. 근데 갑자기 Number 8 그러면 다시 열라 조용하단 말이야. 이게 지금 되겠냔 말이야 우리가 지금.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하면서도 최대한 구리게 하고 최대한 구리게 실제 목욕탕 들어가. 화장실 들어가란 말이야. 여러 압박적인 상황을 해봐야지. 그냥 아주 청량감 터지는 데서만 들어놓고서 시험장 가면 유독 못하는데 왜죠? 이렇게 답정로로 물어보면 되겠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을 해야 돼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최대한 들어온 음질 추천할게.
그리고 Part 5, 6 같은 경우에는 아, Part 5, 6가 끝판왕이야 사실. Part 7은 개나 소나 다 어렵다. 그래서 Part 5, 6는 간단한 퀴즈 형태로 정리한 오답 노트 있잖아. 오답 노트 작성할 때 문제를 만약에 이런 사람 있다. 시험 문제집 풀었어. 기출 문제집을. 근데 자기가 공부하다가 105번을 틀렸다? 그러면 105번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는 거 같다. 어떻게 하냐면 105번을 문장을 다 써. ABCD 다 써. 그냥 공책에 다 옮겼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냥 문제집에서 오려 거기를 가위로 오려가지고 풀로 붙이면 될 거를 갖다가 그걸 왜다 쓰고 있는 거야? 그렇게 쓰니까 팔뚝만 제련되잖아 매번. 그래서 오히려 까먹은 부분을 퀴즈 위주로 외우고 싶은 부분을 퀴즈 위주로 썼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depend on을 외우고 싶어. depend on을 열라 외우고 싶어. 그러면 depend on을 한꺼번에 쓰지 말고 depend 옆에 빵꾸를 뚫어. depend 옆에 빈칸을 만들고 옆에다 땡땡 해놓고 on. upon 이런 식으로 써놔.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 가기 전에 오답 노트를 봤을 때 본인이 중앙에 세로 선을 그은 노트에 왼쪽에는 퀴즈, 오른쪽에는 답변 형태를 써놓고 답변 분 손가락으로 가려. 책받침 같은 걸로. 열라 공부된다 그거 생각보다. 그래서 오답 노트 작성하고 하는 걸 너무 길게 작성하는 필기 무슨 연습, 번역 연습 이거 좀 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해가 생각보다 개고생은 혼자 다 하고 점수 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 토익은 상대평가 기준이 반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어려워할 문제, 솔직히 여러분 시험 끝나면 죄다 검색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막 어려워할 만한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답 A 아님? 그랬을 때막다 전부 다 뭐라고 하면서 미친 거 아님? 정답 B임. 이거는 B지. 네가 공부 들어가면 정답 B임. 이러잖아. 그래서 아 누가 봐도 B구나. 나 혼자 우기면 쪽팔리구나. 이런 문제는 그냥 감점이야. 근데 이게 아니라 영어 잘하는 사람들. 뭐 소위 말하는 총평을 잘하는 강사들도 나와서 야 이거는 헷갈리는 문제야. 이거는 틀릴 수도 있고 이거 나도 답 모르겠어. 이런 게 만약에 있잖아 여러분. 그러면 985점 이상의 목표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사람 아니면 그 점수는 삼각보다 그 문제는 개뿔 소용없다 여러분. 그거 아니야. 700점대, 800점대, 그리고 975점에서 980까지 목표에는 논란 문제 정말 진정한 논란 문제 한두 개 틀리는 건 전혀 스크래치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어렵다고 하는 논란 문제 하나 정도에 너무 많은 걸 배팅하고 고민하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정말 빡치는 건 뭔지 알아? 엄청난 논란 문제라는 걸 맞췄다고 한 20점 가산점 줄것 같지? 안 줘요. 안 줘요. 그냥 박혜원이 터득하고 경험한 사실은 그런 문제가 너무 논란이 심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다 틀리는 것 같고 굉장히 정답이 막 반반으로 갈라지고 이런 정도로 난리 나는 문제들은 막상 보면은 배점 자체가 약한 것 같아. 내 느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너무 피폐해지지 말고 남들이 다 맞췄는데 나 혼자 틀린 거 있잖아. 그런 걸 조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난이도가 쉬웠다 어려웠다 하는 거 솔직히 인정할 거지. 인정하잖아. 솔직히 80도가 더럽게 어려웠는데 다음 시험엔 좀할 만하고 솔직히 그렇지 않냐?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발전은 되겠지. 내가 발전되지만 난 영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토익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이지. 그러면 내가 시험장 갔을 때는 뭔가 조금 쉽게 나오는 듯한 느낌 있는 파트들이 있고 조금 어렵게 나오는 파트들로 내가 느끼는 게 있거든. 여러분 분명히 있어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제대로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목표 점수가 좀 높은 사람이나 이러면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하고 열받는 건100% 이해하지만 시험을 한 두어 번 정도는 봤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중간 시험, 말 시험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까 난이도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메타버스 박혜원의 기본적인 간단한 특강을 한번 해봤고, 이제 Q&A를 해볼게. Q&A로 첫 번째로 내가 받았던 질문. 이거는 이제 여기서 현장에서 하기 전에 미리 들었던 질문. 기초가 부족한 편인데, 기출문제 반복적으로 풀어서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것도 괜찮을까요? 괜찮지. 괜찮은데, 기초가 부족한 편이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능수동태 귀신, 단수복수 귀신, 품사 열라 암기. 이거는 하고 유형을 익혀야지. 이거는 하고 유형을 익혀야지. 뭐 이것도 안 해놓고서 유형을 익히면은 유형 벌레다가 토맛 나고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익에서 꼭 필수적으로 요하는 문법 같은 거는 조금 먼저 봐놓고 그 다음에 유형을 푸는 연습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 이땡령님의 질문이었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질문 나온 게 이거야. 87풀때 시간 조절이 안 되는데요. 시간 조절 방법. 또는 빠른 문제풀이를 위한 학습법. 시간 조절 방법을 기계틱하게 굳이 얘기를 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찍어야 된다면 시험장 가서 최악의 사태 때
난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중 지문은 반드시 풀었으면 좋겠어. 176에서 200번. 거기는 나는 연계형이 있기 때문에 연계형은 그 토익 프로ficiency 레벨 나중에 그 성적표 밑에 분석을 할때 PC 버전으로 거기에 연계형 같은 거나 추론성을 보는 아예 그래프 바가 있거든, 여러분. 그래서 그 단일 지문이 아닌 다중 지문에만 존재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사실 연계형 부분 문제는 8-7의 하나의 스타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176에서 200번까지는 반드시 맨정신에 풀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모든 걸 시간 안에 풀었으면 쉽지, 사람이. 그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8-7이 약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강땡수 우리 학생이 질문해줬는데 8-7이 약점인 사람 많아. 본인만 그런 게 아니야. 근데 8-7이 약점인 가운데 냉정하게 그걸 봐야 돼. 8-5-6는 그럼 초강점인가? 응? 8-5-6는 정말 껌딱지처럼 풀리고 죄다 맞추는 거야. 그리고 8-5-6를 나 같은 경우에 8-5를 굉장히 빨리 풀거든. 나도 굉장히 빨리 푸는 거야. 그걸 좀 판단할 줄 알아야 돼. 8-5-6를 정말 요즘 그 일반적인 통설적인 얘기로 5-6 앞에서 15분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만 했을 때는 좀 빡셀 걸? 시험장관 빡세 그거. 그래서 더 빠르게 풀어줘야 되거든. 900점 목표자면은 8-5-6를 오히려 정말 최대한 야박하고 기계적이면서 빠르게 풀게끔 먼저 학습이 확실하게 되면서 나는 7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 나 같은 경우엔 7을 시간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나 되게 천천히 읽어, 시험장 가면. 근데 5-6가 껌딱지로 풀리니까 8-7이 내가 그렇게 살아남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 그 다음에 너무 직독직해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좀 굵직하게 보면서 8-3-4-7 아까 얘기했듯이 뭐 discuss, talk about 이런 식으로 paraphrase 약간 톤하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8-7은 문장을 다 이해하려고 들면은 혼자 피폐해져. 뭐 온갖 구문 구절, 뭐 온갖 뭐 찌질한 문장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굵직하게 내가 아는 단어들 위주로 그냥 내가 원어민 아니니까 굵직굵직하게 읽어도 읽어지는 그런 연습이 먼저 돼야 돼. 그걸 다른 말로 속독이라고도 하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 받아볼게. 문땡헌 우리 학생이 질문해줬어. 800점 중반에서 950점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고 수개월 동안 정체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ETS 토익 기출문제집 3탄 그걸 이용해서 고득점 목표자들이 어떻게 하면 빠른 점수를 성취할 수 있는지 교재 활용법, 시험 준비 방법. 567을 따로 시간을 재지 말고 567다 합쳐서 70분. 화장실도 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오로지 집중해. 여기 이 공간엔 이 문제집 덩어리와 나밖에 없을 뿐막 이러면서 오바하면서 그래가지고 70분을 시간을 재고 푸는데 왜냐면 RC 시간이 75분인데 70분 재야지 OMR 카드 마킹하는 시간. 아니면 그 문제집 뒤쪽에 그 마킹지 있지 않아? ETS 천재 3탄? 그거 오려. 그래가지고 그거 오려가지고 75분이 실제 시험이지만 70한 2분 정도로 야박하게 재. 그래가지고 시간이 초과되면 알람 울리게 하고 근데 시간 초과돼도 거기서 스탑하지 말고 냅다 풀어 그냥. 냅다 푼 다음에 8-5-6 같은 경우에 오답 노트, 8-7 같은 경우에 paraphrase가 돼야겠지 당연히. 그리고 본인이 자꾸 틀리는 문제를 체크를 조금 해놔봐. 그러면 자꾸 틀리는 문제를 체크해 봤을 때 자꾸 틀리는 문제 중에 문법 문제가 하나라도 끼면 900은 힘들 수 있어. 문법 문제가 하나라도 끼면 그거 안 틀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법적인 문제 뭐 시제 간단한 능수동태, 전치사접속사 구별, 해설지를 봤더니 이거 문법이래. 그러면 그거는 안 틀려야 되는데, 그런 거 두세 개씩 자꾸 틀리면서, 아, 나 점수가 안 나와. 900 이상이 안 돼. 안 되지. 900 이상은 쉬운 문제는 다 맞추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8-7 같은 경우에도 단일 지문에서 내가 한 번씩 실수가 있는지, 다중 지문에서 내가 한 번씩 삽질을 하는지, 그걸 봐야 돼. 그리고 내가 연계형을 자꾸 틀리는 건지, infer, indicate 말고 infer, suggest about, most likely 이런 추론을 자꾸 틀리는 건지 그걸 봐야 돼. 왜냐면 추론을 자꾸 틀리는 거는 솔직히 나도 추론 한 번씩 틀리거든. 그거 어려워. 근데 기본적인 사실 팩트를 묻는 문제 틀렸을 때는 단어 변환발에서 실패할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런 거부터 막아야 돼. 그래서 이미 800 중반이 있는 사람인데 950점 이상의 극강의 고득점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틀린 문제 분석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추가 질문 한번 받아볼게, 이제. 추가 질문은 두 명을 우리 강의실에서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해줬어요. 질문이 굉장히 막 여러 개 있는데, 아, 나 진짜 고르기 힘드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두 개를 추려볼게요, 여러분. 이 질문을 고르고 싶어. 김영진님, 옆에서 다리 떨어서 그거 신경 쓰느라 망했어요. 옆자리 신경은 어떻게 끌까요? 옆자리는 있잖아. 우리가 고글을 쓰지 않고서야. 개뿔 안 된다. 응? 개뿔 안 돼. 내가 시험장 갔을 때 내가 빌런을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야. 옛날에 그 코로나 이전에 말이야. 코로나 이전에 내 옆에 빌런은
나걔 피크닉 온줄 알았어. 걔 거기서 밥만 안 까먹었지. 야, 도시락만 안 까먹었지, 진짜. 뭐 그렇게 많이 쌓았냐? 노트, 과자, 초콜릿. 아니, 왜 거기서 식사 중이야, 걔는? 난그 빌런 아직도 기억나. 그리고 나 축농증 빌런 만났다. 혹시 축농증과 비염, 만성비염 빌런 만나봤니? 걔 LC 시작할 때마다 내가 파트2에서 웨어라고 웬을 들어야 되거든? 나 벽을 막 열나찌라 보면서 듣고 있거든? 야, 거기서 소름 끼치게 코소리 나잖아? 그런 빌런이 없다. 그 다음에 내가 또 느낀 빌런 중에 하나는 자꾸 페이지를 이상한 데서 넘기는 연구원 스멜을 약간 풍긴다 그럴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C를 남들이 다 듣고 있는데 혼자 RC로 넘어가서 풀고 앉았고 왜 그러는데 걔? 걔왜 그러냔 말이야. 그것도 좀 짜증이 났다. 근데 여러 빌런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여러분, 시험장은 칸막이가 없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이제 어머니, 동생, 누나, 친구를 빌런을 시켜. 빌런 시켜가지고. 야, 나 공부할 때 옆에 앉아 있어. 어머니 옆에 앉아 있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옆에서 TV도 보고, 어머니 옆에서 다리도 한번 떨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대비해야 되고, 그렇다고 네가 빌런 될 수는 없잖아. 똑같은 짓할수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옆자리에 다리 떠는 애, 야, 온갖 애가 다 했어, 진짜. 엎드려서 자는 애, 온갖 애가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빌런을 언제 만날지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항상 연습은 해야 되는 거지, 여러 상황에.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옆자리 빌런의 모션보다도 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그거였어. 내 스피커 위치, 고사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A열 3번이야. 근데 스피커가 고사장에 2열에만 있는 거야. 그럼 나 솔직히 지금 안 들리거든, 그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체크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강의실 명당 어디냐, 시험장 고사장 명당 어디냐,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본인이 좀 멀리 두고 스피커를 멀리 두고 듣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제 또한명거 골라볼게. 무야호 팽이버섯이 뭐라 그랬냐면, RC, AC 점수 차가 너무 그렇게 많이 나요. 응? 점수가 잘안 나오는 부분을 더 많이 공부해야 할까요? RC, AC 점수 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AC가 되게 높고 RC가 열나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가 제정신 아닐 때는 또뭐 RC가 열나 높고 AC 완전 초골이고 막 이럴 수 있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저는요, RC가 150점, AC는 155점입니다. 균형이 소름 끼치게 맞습니다. 이러면 더 사경을 헤매지 않아? 솔직히, 아니, 이러면 더 힘들지 않냐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AC가 450이야. 근데 RC는 300밖에 안 돼. 초보야, 초보. 열나 토생아야. 근데 AC는 좀 해. 그러면 나는 AC를 좀 하는 게 아니라 더럽게 잘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럴 때야말로 오히려 특정 파트를 더 파는 거보다 본인이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파트를 더 가산점을 높게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C가 450이고 RC가 320이면은 AC가 훨씬 나아 보이지. 훨씬 나아 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쩌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AC를 490까지 올려버리라는 얘기지. 본인은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RC는 한 파트 한 파트씩 나아지는 결의 개선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RC 점수가 많이 낮은 사람은 파트7은 그날 그날 학습 본인이 정한 분량만큼 풀되, 파트7에 너무 스트레스로 머리털 빠지지 말고 5, 6를 더 올린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어. 지금 강의실에 왜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지금. 어? 다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올라와서 난리를 한번 쳐봐. 그리고 난 이제 끝낼 테니까. 그리고 우리 이렇게 아바타처럼만 생기자, 앞으로도. 얼마나 좋아. 눈이 얼굴에 반이네, 다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 사진 찍는 거야, 우리? 우리 사진 찍어. 그럼 내 옆에 서봐. 내 옆에 서보란 말이야. 빨리 서! 내 옆으로 오라고, 다! 내 옆으로 와. 춘식이 있다, 춘식이. 춘식이. 정아. 하늘 번듯한 산삼 초코 언니 근손실 멜시콕이야. 누가 절하니? 앞에서 누구 절해? 누구 절까지 해? 앞에 춤추는 애 뭐야? 앞에 춤추는 애 뭐야? 과몰입 루키. 과몰입 루키 춤추네. 수업한 줄 알았네. 내 옆에 서라고. 내 옆에 서면 이제 이 아바타의 기운을 받아. 우리는 시험을 잘볼 거라고. 내 옆에 서라고. 내 옆에 서. 내 옆에. 나만 지금 신세계야? 이게 지금 말이 되냔 말이야. 세상 좋아졌어, 그지? 사진 촬영 완료됐다는데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앞에 있는 분이 춤춘이라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 날좀 보여주라고. 나 보여줘. 토익 1타 박혜원 강사 얼굴 안 보여. 얘들아, 선생님 얼굴 가리면 어떡해요? 선생님만 같이 쓰란 말이에요. 다시 한컷 찍어주세요. 다시 한컷 찍어주세요. 아, 눈 감았잖아요. 눈을 감았잖아요. 얼굴이 반이 눈인데. 다시 한 번만.
나 메타버스 특강으로 또 만나. 여러분 안녕. 여러분 시험 잘 봐.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 잘해. 박혜원하고 또 만나. 안녕.